안녕하세요, 요대지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크롬 확장 앱입니다. 스팀에 관련된 건데요. 먼저 한번 볼게요. 지금 이렇게 제가 창을 두 개를 켜놓았는데 오른쪽에 여기 켜놓은 게 스팀 어플이에요. 스팀 앱이라고 하죠. 저는 보통 이걸로 많이 사용하거든요. 여기는 스팀 앱이고 왼쪽엔 크롬에서 스팀을 킨 겁니다. 기능은 똑같아요.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 여기에서 뭐 이렇게 보는 거랑 지금 이건 여름 할인 특별 페이지라서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된 건데 확장 앱을 깔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켰습니다. 최고 인기 제품. 이거 목록으로 가면 보통 이렇게 뜨잖아요. 여기 제가 찜해놓은 거 이거는 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임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일을 말 하고 있는지 이게 보통 기본적인 겁니다.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최고 인기 제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살짝 다르죠. 차이점이 보이시나요?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찜해놓은 목록이고 초록색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들이에요. 그리고 보시면 여기 막 게임에 보면 이렇게 마크 표시가 있죠. 게임 패스에도 있는 게임이라는 소리입니다. 이런 건 굳이 스팀으로 구매할 필요가 없겠죠. 게임 패스로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. EA 플레이에 들어있는 게임이고요. 한눈에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데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오 이번에 하데스도 40% 세일하네. 구매를 할까? 아니면 이거 다른 플랫폼에도 팔려나? 아니면 게임 패스도 있으려나? 이런 거 직접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볼 수 있다는 거. 하데스가 있네? 근데 게임 패스에도 있구나.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것들도 있습니다. 보이시죠? 회색으로 된 것도 표시가 있어요. 게임 패스에 있었는데 이제는 없는 거. 나간 것들. 요 슬더슬 요 게임도 이제 EA에도 있고 게임 패스에도 있었으나 지금은 게임 패스에만 있고 EA는 없다. 이 소리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한눈에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보시면 예를 들어 뭐 하데스 기존에 보시면 하데스 게임을 보려면 이렇게 들어가면 압도적으로 긍정적이고 게임 가격은 이렇고 한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. 97% 긍정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다. 그리고 업데이트 가장 마지막으로 한 날이 2월 15일날 138일 전이다.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다 표기가 됩니다. 그리고 이 게임은 게임 패스에 있다. 그리고 심지어 가격까지 스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스팀에서 가장 싸게 팔았던 게 40% 할인한 게 가장 싸게 팔았던 거다. 근데 지금도 40%잖아요. 지금 최저가로 팔고 있는 거다.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나라 가격도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건 굳이 중요하진 않고요. 가장 저렴하게 팔았던 게 얼마였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옵니다. 이런 좀 세세하게 나와 있고 번들까지 가격이 이렇게 다 나와 있고 또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쭉 밑에 플레이 타임까지 나와 있어요. 요거는 제가 한 플레이 타임이 아니고 저는 하데스를 에픽게임즈로 구매했기 때문에 스팀에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 게임에 대한 플레이 타임이에요. 이게 뭐 평균을 내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메인 스토리만 22시간 뭐 추가 스토리까지 다 하면 48시간 완벽하게 전부 다 플레이하면 거의 100시간 가까이 된다. 이런 기본적으로 플레이 타임이 어느 정도 드는지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크리틱 점수도 좀 더 세세하게 나와 있고요. 플레이어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.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좋습니다. 저희가 분석하기가 훨씬 더 좋게 나와 있어요. 이렇게 뭐 다른 게임들도 한번 보자면 스타듀 밸리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런 건 보면은 지금 40% 해서 9,600원 하고 있는데 최저가를 보면은 21년도에 2월 달에 50% 세일한 적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8,000원에 팔았던 적도 있다.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거 보면 신기해요. 이것도 내려보시면 뭐 유저 평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이 게임은 뭐 메인만 밀면은 52시간 뭐 완벽하게 다 플레이하면은 160시간 가량이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저는 평소에는 구글에서 스팀을 쓰진 않았거든요. 여기서 썼지.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구글 페이지에서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간단해요. 제가 일단은 세 가지를 확장 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 링크를 걸어 놓을 거고요. 이 앱들입니다. 요거 하나, 둘, 셋. 요 세 가지 확장 앱인데요.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링크를 클릭하면 요런 식으로 떠요. 링크 들어오면 여기에서 추가 이렇게 눌러주셔서 확장 프로그램 추가 요렇게만 해주시면 끝납니다. 상당히 간단하죠. 스팀을 구글에서 이 페이지에서 실행을 하면은 아까 제가 본 대로 이렇게 뜹니다. 기존에 구글로 스팀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훨씬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또 이런 정보가 있다면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